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이동과 남사읍에 있는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주변에 투자를 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칼라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또 빨간선, 파란선 또 이런 그 보라색이라든지 노랑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지도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것인데 먼저 이러한 그 성장관리 계획 용인시에서 2월 7일날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주택과 공장이 모두가 입지가 가능해서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경기도나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각 시군에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특히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비시가와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인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이 되면서 이쪽 주변 지역에 앞으로 엄청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용인시에서는 이번에 2월 7일 날 이러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거형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주거형이고 두 번째로는 산업형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 이쪽에 중릉리 일대라든지 또 이쪽에 그 중릉리 고당리 이쪽에 또 고당리 쪽에 이쪽은 그 산업형으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혼합형은 지금 황토색.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위에, 이쪽이 맹리 쪽이고요. 맹리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좌항리 쪽에 혼합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어디냐면은 원삼 면사무소 있는 데 쪽이거든요. 여기 기업부동산에서 상당히 필지별로 잘라서 했던 이러한 것은 산지 관리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그리고 이런 기준을 특히 이제 도로의 8m 도로 같은 것을 확보를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허용용도를 확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형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생 노유자 시설이 허용이 되고 공장 창고 제조업소는 불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산업형이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라든지 또는 제조업소 판매시설, 공장은 허용이 되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형,
호남평이라고 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황토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그 호남평은 근린 시설 용도가 허용이 되면서 주택까지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시에서 발표한 이러한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자 이거 총천연색 칼라로 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그 이 지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도로시설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할 바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여기에 원삼 IC 또는 남용인 IC로 해서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서부터 6차선으로 해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들어가는 길과 또 이쪽에 새로운 길을 내서 이거를 정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도로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의 선이 이렇게 분홍색을 띄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기에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게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주 도로 교통 문제가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원산면 일대에 원산면 소재지에 일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지가가 높은 데다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선뜻 앞으로 엄청난 많은 이러한 산업전사들이 내년에 되면은 만에서 만 오천 명 정도가 여기 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쪽이 지금 거의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택도 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쪽이 동쪽이 있다고 해서 동문 서쪽이 있다고 해서 서문 남쪽에 있어서 남문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새로운 도로를 놓고 이쪽이 정문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맥을 짚으시려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출입구 문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 주변에 이러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대해서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주거형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산업형 그리고 여기 황토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맹리 부근 이런 쪽이 혼합형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도를 선명하게 확실하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지도를 참고를 하면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투자의 맥을 짚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로 예상이 되면서 이 지도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의 맥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